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휴일이에요. 휴일 온통 그냥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게으름도 많이 부리고, 또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밖에 잠깐 나갔다 오니까 조금, 쌀쌀하긴 하더라고요. 여태 따뜻하게 잘 지냈죠? 따뜻하다가 추워지면 더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 쉬면서 베란다에 퐁퐁물도 좀 뿌려주고, 을 시켜준다 해도 요런 아이들 좀 좀이라고 촘촘한 아이들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꽃이 마구 피는 사랑초에 진딧물이 제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딧물이나 여기 깍지에도 퐁퐁 연하게 희석한 물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저는 베란다에서도 그 정도로만 쓰지 다른 약은 쓰지 않고 있답니다. 꽃이 피는 아이들이 달달한 성분 때문에 진딧물이나 뭐 그런 솜깍지나 이런 게 생기기 쉬워요. 또 카랑코에 요즘 한창 인기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그런 진딧물이 잘 끼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특히 통풍을 잘 시켜줘야지만 병 없이 잘 지낼 수 있답니다. 저는 진짜 짬만 나면 문을 창문 열어두기도 하지만 이제 추워지면 한낮에는 집에 없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서 오늘 전체적으로 퐁퐁 희석물, 보통 스프레이 병에다가 퐁퐁 한 방울 이렇게 펌핑 한번 해서 흔들어서 뿌려주면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뭐밥 챙겨서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 시간이 돼서 해가 뉘엿뉘엿 항상 이러네요. 오늘은 요 우리 베란다에서 아주 키우기 쉬운 이 베고니아 종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베고니아가 종류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이 베고니아만 키우고 있어서 뭐 이거 삽목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막 꽃이 엄청 예뻐요. 하트 모양으로 여러 군데 나눠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베고니아가 크게 까다롭지도 않고 또 꽃피면 굉장히 이쁘고 해서 또 제가 당근마켓에서도 저렴하게 구해서 또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아이들 또 잘라서 삽목하는 거랑 이 아이가 숭숭 너무 잘 커요. 근데 너무 키만 키우면 안 이쁘겠죠. 조금 미리미리 잘라서 빵빵하게 이 아이도 너무 크다고 제가 막 잘랐어요. 4가지가 되고 밑에 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 이거 묵은 가지랑 또 틀리죠, 색감이. 3가지가 또잘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식물 초보 처음 키워보고 뭔가 식물을 하나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더 이뻐요, 색깔이. 아주 예쁘답니다. 꽃피면 또더 편안하죠. 제가 테이크아웃 컵에 이렇게 삽목해 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진짜 씩씩하죠.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잎이 반질반질하면서도 너무 순둥순둥한 우리 연잎 베고니아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컵에 테이크아웃 컵이에요. 구멍은 없고요. 그래도 여기 보면 뿌리가 굉장히 잘 내려 있어요. 뿌리가 잘 내려 있는데, 지금 특별히 제가 분갈이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겨울을 보낼 생각입니다. 많이 여기 새순 보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새순들 보이죠, 여기. 그래서 지금 꽃대도 이렇게 하나 쏙 올려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답니다. 입장이 정말 연잎 같지 않나요? 제 손을 가릴 정도로 사이즈도 넉넉하게 입장을 잘 올려주고요. 새로 나온 잎들도 반질반질하니 너무 예뻐요. 이건 정말 제가 잘 들여서 키우고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작은 테이크아웃 컵에서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분갈이 할때 이렇게 뿌리찍기나 삽목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너무 큰 분에 하면 제가 관리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그냥 컵에 이렇게 그대로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 마야라는 베고니아도 그냥 온 그대로 키우고 있는데요. 새순이 그죠? 밑에 요 보세요. 이렇게 또 올라오고요.
애들이 정말 너무 순둥해요. 베고니아 종류가 새순도 올라오면서 바닥에서 뿌리에서 또 새순을 올려주고, 그래서 개체수 늘리기에는 아주 최고예요. 이거 보세요. 밑에 나오죠. 꽃 무늬도 독특하고 뿌리 크지 않잖아요. 제 손에 딱 잡히는 뿌리인데, 포트분보다는 길이가 조금 더 있을 정도의 뿐인데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매력적인 타마야라는 베고니아죠. 이 아이를 그냥 키워주다시피 한것 같아요. 네, 이 아이가 한두배 정도 자랐는데요. 조금 했어요. 여기 보면 자른 자리가 있죠. 그래서 네 포트에 네 개에 10,000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당근마켓 키우시는 분이. 그래서 얘도 우리 집에 와서 많이 커서 얘를 자르면 또 옆에서 여기 온 목대에서 또 다른 새순을 올려준답니다. 그래야지만 흉터 없이 이제 완벽한 하나의 성체가 되겠죠. 얘를 잘라서 심어야지.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을 해보려고 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심바트라는 아이도 제가 다육이 약간 긴 분에다가 심었는데 엄청 많이 자랐어요. 입장이 엄청 크죠. 이거 보세요. 이 아이도 새순도 많이 내주고 저희 집 와서 순둥순둥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너무 통풍도 시킬 겸 해서 이 아이 가지는 잘라서 한몫할 생각이고요. 보세요. 잎들이 얼마나 새순들이 많이 나왔는지. 여기 보세요. 꽃이 이렇게 또쏙 나오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싱싱하고 싱그럽게 자라지는지 너무 기특한데요. 새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런 잎들을 보면, 볼게요. 이런 잎들이, 아주 큰 잎들이, 여기 새로 나온 잎들하고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또 가에 보면 약간 이렇게 조금 떡잎 질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잎들이 있어요. 이런 잎들은 여기 요잎 겨드랑이에 보면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요런 잎들은 그냥 제거해주는 것이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통풍도 잘 되고 또 햇빛, 얘가 햇빛은 안 타지만은 그래도 간접 햇빛을 어느 정도 주면 애들이 탄탄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새순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 아이는 이 입장을 떼주고 나면 너무 가까이 떼지 마시고 한 1cm 정도의 차이를 주면 상처가 안 나고 예쁘게 별탈 없이 잘 아물겠지요. 손으로 이렇게 또 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아랫 입장은 그죠. 이 아이는 땅 위에서 가지에서 났잖아요. 이 새순은 바닥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그이 새순을 제가 한번 조금 깊이 바로 떨어지는데요. 아, 옆에 또 새순이 돋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삽목하고요. 순에서도 이렇게 하얀 꽃이 나오고 있었네요. 이 아이는 꽃을 제가 처음 봐요. 이 입장도 떼야 되겠어요. 색깔 자체가 틀리죠. 보면 가장자리 쪽으로 약간 마름 현상도 있고 속에 새순이 이렇게 겨순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겨순을 더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잎은 떼주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훨씬 시원해 보이고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이 순은 제가 깨끗하게 자르기 위해서 칼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요 소독용 알코올 있죠. 약국에 가면 1,000원 뭐 내외로 살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거 보시면 이 뚜껑 있죠. 이 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할수 있는 뚜껑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 탈취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거 다 쓰고 나서 뚜껑을 여기에 딱 끼우면 딱 맞아요. 얘를 이 약품을 거기다 넣어서 쓸 수도 있지만 뚜껑 딱 맞아서 그냥 덜어낼 것도 없이 그냥 여기 써서 이렇게 칼 등등 이렇게 해주시면 편리하게 쓸수 있답니다.
이렇게 자를 건데요. 요 밑에 너무 잎이 없으면 얘들이 힘들어요. 항상 식물들은. 그래서 잎장 하나를 남겨두고 너무 가까이 말고 살짝이만. 그렇죠? 몸체에 상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잘라주면 또 여기서 나오든 또 여기 밑에서 나오든 또 새순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장 이렇게 올라가던 성장점이 없어버리면 곁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밑에 아래쪽 뿌리에서 새순을 올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나오든가 아래에서 나오든가.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 그 베고니아도 그런 식으로 그냥 순식간에 늘려지더라고요.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대요. 이렇게 자른 자리는 뭐 소독액을 뿌려줘도 좋고요. 약하게 락스를 한 방울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스프레이 해줘도 아주 감염 예방에는 좋은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삽수를 한번 다듬어 볼까요? 삽수는 밑에 최소한 이렇게 한 마디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뿌리 발견에 좋답니다. 그것은 살짝이 사선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칼로 잘라 주시는 것이 제일 깨끗하답니다. 요 신밭도 새순이 나오고 있었는데 또 나오겠죠. 아마 제가 자른 자리 옆에서 또 새순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예상입니다. 아마 꼭 나올 거예요. 그때 새순들 나오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자리로 물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면 가장자리로 이렇게 물을 돌려주시면 흙이 가운데로 몰리겠죠. 그렇게 하면 이 흙과 이 삽수 간에 공간이 없어짐으로 더 흔들림 없이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답니다. 지금 봄에 하면 좋지만 지금 해도 뭐큰 문제 없이 저는 때 없이 그냥 삽목을 하거든요. 제가 시간 날 때, 분갈이도 시간 날때 하고 삽목도 시간 날때 짬짬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흙이 마른다 싶으면 또한 바퀴 가장자리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한 얘들 같은 경우는 발근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뿌리를 내리죠. 그 대신에 너무 통풍이 안 되게끔 하면 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줘도 뿌리 썩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약간 이제 위특이 좀 마른다 싶을 때물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고요. 이 베고니아들은 정말 햇빛에 뭐 베란다 안쪽 그런 데서도 아주 순둥하게 잘 자라고요. 물을 조금 더 줘도, 물을 조금 덜 줘도, 순둥하게 잘 크는 아이들이니까, 정말, 키워보고, 또, 삽목해보고, 이렇게 경험 쌓는 데는 최고의 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고니아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또, 키우는 방법 간단히 알아봤고요. 또, 삽목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잘 자라는 모습, 자른 자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제 목소리도 끌끌하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